황정한 정부가 선정한 내년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지에 강릉과 삼척 4개 지구가 포함됐습니다. 이에 따라 강릉시는 주문진 우암지구 하천 범람에 따른 상습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국비 등 약 242억 원을 투입해 4년 동안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삼척시는 교동 삼척해수욕장 일원의 침수 예방을 위해 5년간 364억 원을 들여 배수펌프장 등을 설치합니다. 또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삼척 월계지구와 남산지구 급경사지도 정비할 예정입니다.